안녕하세요. 행마와 맥일, 응수하는 방법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돈 장면입니다. 가와 나, 다중, 흑의 올바른 응수는 어딜까요? 이렇게 백이 날일자로 미끄러진 장면에서 흑의 응수 방법은 바로 다입니다. 바로 이곳을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자, 지금은 단수 맞을 수 없죠? 예, 이렇게 이곳을 두면 되겠네요. 다로 행마시면 됩니다. 지금도 세모로 두었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는 나로 한번더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로 두면 다로 뜨겠죠? 예, 이럴 때 가로 잡으면 한 점을 제압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 잡기 전에 먼저 한번 나로 한번더 뜨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들여다봤죠? 이곳을 잇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곳을 끊길 수 없습니다. 네, 흑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세모로 둔 장면. 자, 이렇게 나로 넘어가면 되겠죠? 나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수 쳤는데요. 네, 잡으면 됩니다. 패를 하면 되겠죠? 이 돌을 잡아서 나로 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장면에서도 세모로 떴습니다. 네, 잡기 전에 이렇게 다로 먼저 뜨는 게 좋겠죠. 다로 뜨고 단수 치면 잡으면 됩니다. 다로 뜨면 이곳의 약점도 노릴 수 있죠. 자, 지금도 들여다보았네요. 이곳은 이어주세요. 항상 바둑 처음 배울 때 이런 곳은 탁탁 이어주시는 것이 좋은 모양입니다. 자, 지금은 이 돌을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달아나면 가끔 이렇게 달아나시는 분이 있는데요. 달아나면 다로 떴을 때 전체가 위험해지죠. 이렇게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다로 이렇게 이어주시고 이걸 잡아먹히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이돌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빠지는 순간 이돌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이돌을 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로 이렇게 뜨시면 돼요. 자, 지금도 단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는 이곳은 꼭 떠줘야 되죠. 이곳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돌 살려올 수 있나요? 네, 살려올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단수쳐서 버리면 되겠죠. 단수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선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빈상가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가로 가면 바로 막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자, 다로 뜨면 바로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로. 이곳이 먼저입니다. 네, 이렇게 다로 뜨면, 백이 뜨면 또 이렇게 밀어서. 네, 막을 필요는 없어요. 막으면 끊기니까 백도 그냥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마시면 돼요. 그래서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도 이으면 백이 다로 빠져버리겠죠? 곤란하죠? 자, 이 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다로 이렇게 단수 쳐서 한 점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이돌 살려올 수 있을까요? 네, 살려올 수 없습니다. 처음 이 돌이 잡아먹히기 싫어서 살려오는 분들이 괜히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당장 이렇게 왔을 때. 이돌두 점이 바로 죽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또 맞자 단수 쳐놓고 이럴 때 이렇게 또 버리. 이 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이 돌을 버리시. 이 돌을 버리는 거. 사석 작전으로 가로 해서 사석 작전으로 두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세요. 자,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둬야 됩니까? 나로 단수 한번 치시고요. 네, 백이 이을 수밖에 없죠. 이으면 이쪽 이제 가는 약점이 사라졌습니다. 자, 다 약점이 있다고 다를 2선에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런 모양에서는 1, 2비전 정도 하시면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세요. 정답은 일단 나로 단수를 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을 때한 1, 2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돌은 죽은 돌이죠. 자, 죽은 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마라면 다로 떠서 상대방이 내려가면 또 이렇게 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이 돌을 잡으면 그때 뭐이돌 약점을 뭐 이런 정도로 보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행마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다로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밀었습니다. 밀었으면 뻗으면 되겠죠. 뻗으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 어떻게 둬야 됩니까? 예, 단수 치시면 되겠죠. 이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2선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이쪽 2선이 먼저죠. 2선 1 떴을 때 막을 수 없잖아요, 백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지금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단수 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때 양단수가 되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젖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뻗어야 되겠죠? 네, 나로 이렇게 뻗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이곳을 안 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젖혔네요. 네, 그러면 타로 당연히 젖혀야 되겠죠. 이곳은 젖혀야 됩니다. 네, 타로 젖히시면 됩니다. 자, 들여다보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주시면 되겠죠. 이곳은 이어주시면 됩니다. 행마와 맥일 응수하는 방법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